신원식이 네. 의문사 의혹 아, 제기를 해서 고상만 고생하면서도 무고죄로 또 싸우고 있는 이 고상만 군 사망 원인 조작 정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제가 반년째 지금 신원식하고 예, 서로 네. 고소고발을 지금 주고받으면서 예, 신원식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신원식이 이 사건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85년 10월이죠. 어휴, 사건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월이 흘렀어요. 39년 전 85년 10월 24일 날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신원식 씨가 8사단 중대장으로 있었을 때 포천에서 실시된 훈련 중에 박격포 오폭 사고를 일으켜서 이승남이라고 하는 네. 입대한 지 3개월 된 2등병이 그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 직후에 당시 헌병대에서는 이 사고를 망인이 훈련장에 방치됐던 M203 불발탄을 자기 실수로 잘못 밟아갖고 사망한 거다. 예, 폭사해서 사망을 한 그런 사고로 처리를 하면서 이 부대의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 발생 소리 잘 나가고 있죠? 예. 예. 사건 발생 19시간 만에 예. 그냥 장례식을 치르고 끝내버렸어요. 예.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20년 9월인데 예. 이때 이승남 씨가 사망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예요. 2020년에 돌아가셨어. 85년에 장남 이승남 씨가 사망을 하고 그 이승남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들 그리워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못 알고 자기가 그거를 뭐랄까 자기 탓으로 돌리시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부모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내 가슴에 묻고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장남인 이 아들을 잃고 그 어머니는 평생 자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가 바로 이 해인데 2020년. 이 사건 발생일부터 만 35년이 흐르던 이때에 정말 뜻하지 않은 진실이 찾아옵니다. 네. 바로 망인이 중대장이었던 이 신원식 씨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돼갖고 예.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가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온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 망인의 당시 부대 병장이었던 조평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죠. 공익제보자. 예. 이 조평훈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술집에서 술 한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텔레비전에서 85년도 당시 자기가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났었던 그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씨가 국회의원이 됐어. 국회의원이 돼서 기가 막힌 거지. 국회 국방이 여당 간사가 돼서 텔레비전에 나온 걸 딱 본 순간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건을 은폐했던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이 지금 드라마처럼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도 국방이 간사가 돼갖고 텔레비전에 나왔네. 이걸 보고 이 사람이 35년 만에 네. 용기를 내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낸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 조사를 해주십시오. 예. 바로 내가 병장이었을 때 우리 부대에 예, 전입을 온 막 신병으로 입대한 지 3개월째 된 바로 2등병이 사실은 박격포를 맞고 숨졌는데 네. 이걸 불발탄을 밟아서 숨진 걸로 왜곡 조작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끝에 아, 이것이 바로 불발탄을 잘못 밟아 폭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박격포를 잘못 맞아서 숨진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박격포를 잘못 맞게 된 이유는 지금 신원식 국회의원이
이때 당시에 중대장으로서 네. 그 화기소대장에게 사거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전으로 화기소대장에게 짧게 박격포를 쏘라고 잘못 알려줘서 그래서 이 박격포를 맞고 숨진 게 맞다. 예. 이렇게 저희가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박격포를 불발탄으로 왜곡 조작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랐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중대장이 처리하라고 했던 진술도 저희가 확보는 했지만 이것을 대대장도 중대장도 소대장도 서로 자기가 안 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이들 부대 지휘관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가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죠. 예. 만약에 신원식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을 향해 모든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예. 당연히 나와서 자기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자기가 만약에 억울하다면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도 처음에는 진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다 거부해요. 오. 아 자기가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것도 바쁘니까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일피일 계속 회피하고 미루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가서 자기한테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피하더니 조사 마무리 시점에 가서야 겨우 서면으로 진술을 했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서류를 덜렁 내고 끝내는데 예. 이 주장의 핵심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뭐냐?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증거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첫째, 헌병대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오호,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헌병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찰 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가 아는 것도 없으니까 즉 경찰도 자기를 조사하지 않았다. 즉 헌병대도 자기를 조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이것이 박격포 조사 이 사고든 불발탄 폭사든 어쨌건 자기는 이 불발탄을 언급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는 관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을 자기가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청문회장이었죠. 예. 예.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일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자기는 그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네. 지난해 9월 27일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9월 25일 작년 9월 25일 날 신원식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아닙니다. 신원식 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이 밝혀낸 네. 그런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이 신원식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더니 이 신원식 씨가 너 고소 이랬어요. 네.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 역시 지난 1월에 신원식 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수대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원식 씨가 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함으로써 마침내 신원식 씨가 85년도 이 사건으로 끝난 이승남 사건에 대해서 지옥문을 활짝 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85년도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공소시효가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끝난 건데 이 무고 저를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무고죄의 공소시효가 다시 되살아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면 제가 처벌을 받든지 신원식 씨가 처벌을 받든지 둘 중에 누구 한 명은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성수대로에서 단독 보도한 것처럼 네. 이승남 씨의 아버지를 저희가 찾아냈죠. 새롭게 찾아냈죠. 예. 바로 이 사건에서 1985년 10월 24일 날 이 부대 대대장이 망인의 아버지에게 박격포 그 오폭도 아니고 불발탄 폭사도 아닌 지뢰를 아주 깜짝 놀랄 제3의 사망 원인을 말해줬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사망했다는 이 안타까운 망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 망인의 아버지가 우리가 찾아갈 때까지도 전혀 엉뚱하게 자기 장남이 숨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뢰를 일부러 밟아서 자살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그날 엄청난 또 다른 음모가 있었다라는 와.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네. 오폭도 아니고 박격포 오폭도 아니고 불발탄 폭사도 아닌 제3의 사고 원인을 말하는 그 부분을 지금부터 6분에서 7분 사이인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 1분 동안에 그 아버지 증언을 지금부터 아버지 증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읍시다. 이승남 이병의 아버지의 피 맺힌 증언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제가 죽으려고 네. 불밭들 길에다가 제 발로 죽었다. 제 발로? 아, 그 중령이? 그렇지. 예,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랬다니까. 풀밭에. 그래서 난, 그렇게 막 이시끄러워 그랬지. 예. 아니, 세상에, 지가 죽으려고 그 풀밭에 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막, 그래서 그랬지. 예. 그랬지, 그 후로 말한, 그 소리 했더니 말, 더 이상 안 하더라고. 그러고 그 사람 갔어. 예. 그러고 나니까 방첩대에서 왔다 가더라고. 방첩대요? 그 둘이 왔어. 둘이 예. 와서, 뭐, 어떻게 돼, 이해하다. 아이 그러나 이제 저 중령이 오더니 풀밭에 지가 죽으려고 풀밭에 기대가 죽고 타더라. 예. 난 그랬지.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 보니까 사만이 있었구나. 즉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대대장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령이니까. 예, 중령이. 그러니까 이 8사단의 망인의 대대장이 아버지가 전세 택시를 타고 사고 당일날 가니까 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이 이승남의 아버지에게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갔더니 아들이 일부러 자살하려고 풀밭으로 들어가서 지뢰를 밟고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 사건 현장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강등께 갔는데 술을 먹이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지뢰를 밟고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일부러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사만이 있었구나. 즉 박격포 오폭도 아니고 불발탄 폭사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또 다른 음모가 있었다. 바로 지뢰를 밟고 숨진 건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처음 만났던 이 부대의 3소대원 하모병장의 증언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먼저 그 증언은 있었죠. 네. 사실은 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1소대원이었던 이승남 이병과 또 다른 소대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이 3소대원이었던 하병장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증언을 우리한테 들려줘서 우리는 이 하병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실망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뭔가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네. 그 증언입니다. 하병장의 증언을 지금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그러게네. 그저 우리는 훈련장에서 조금 떨어진 것을 네. 그것은요 야영을 하고 각각 네. 소대에 한 명씩 네. 거기 저그 장비 지키고 했거든. 그런데 네. 갑자기 그 부대원들이 그리 와가지고 부대 복귀해가지고 네. 그러고 그 교육장으로 집밥을 싹 모으더라고. 네. 누가 모았습니까? 그거는 중대장이 모으지, 그거든, 누가 모으네. 중대장님이면 실현식 국방부장관이 모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중대관을 싹 모아갖고, 교육을 그리 키우는 기라. 네. 그래갖고, 뭐, 지뢰를 밟아갖고 죽었다고. 무슨 교육을, 그러니까 중대장, 신현식 국방부 지금 장관이 당시 중대장일 때 불러 모아서 지뢰를 밟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가요? 아 결국에 뭔가 밟아가지고 밟은 걸 갖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군요. 야 충격이에요.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기자가 지금 당황했죠. 예. 지뢰라는 말을 하니까 이거 뭔 소리야? 아니 이 지뢰라는 말은 없었던 얘긴데 예. 아 이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 이분은 뭔가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그날 밤 예. 신원식 중대장도 예. 대대장도 예. 이 지뢰를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바로 지뢰는 실언도 아니고 기억의 오류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 사만이 추진되고 있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증언이냐면 중대장하고 대대장하고 모여서 일단 지뢰 밟은 걸로 하자고 교육까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장은 중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얘가 이승남이가 지뢰 밟고 죽은 거다라고 중대원들을 교육시킨 거고 네. 대대장은 찾아온 아버지에게 자살하려고 풀밭에 들어가 지뢰 밟고 죽었다고 안내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첩대한테 아버지가 얘기를 했더니 말을 한 이게 말이 되냐라고 따지니까 어허 그거 대대장이 말 잘못했구만이라고 해서 다시 불발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뢰로 뒤집어 씌우자라고 자살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 방첩대에 의해서 브레이크 다시 거죠. 야, 자, 제대로 된 거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불발탄으로 너무 무리하게 가니까 즉 사건 당일 대대장과 중대장 등 부대 관계자 등이 박격포 사고로가 발생하자 이를 불발탄으로 조작 왜곡하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뭡니까? 자살이에요. 자살이죠. 자살.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일부러 지뢰밭으로 들어가서 자살한 걸로 사건을 만들려 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 결정적 증언을 저희가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우리도 찾지 못했던 것이 아버지와 이 하병장이라고 하는 분의 이 증언을 통해서 찾은 건데 이런 가운데 사건 늦게 밤늦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이 망인의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대절해서 이제 가니까 이 중대장 신원식은 일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선임하사가 여관으로 이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술을 이제 밤새 먹이면서 그리고 나서 자식 잃은 아버지 속상한 마음에 이분들에게 막걸리를 이제 밤새 먹이면서 드시게 하고서는 다음날 아침이 밝으니까 그제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죽은 이 이승남 아들의 관을 보여줬고 그때 이제 망인의 어머니가 서울 집에서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죽은 아들의 관을 열어줬고 예. 그때 그 죽은 아들의 얼굴을 이 망인 어머니가 열어보고 나서 그대로 실신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망인 어머니는 4년 전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지뢰 밟고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알고 돌아가셨대요. 그때 바로 이 조평훈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이 사건의 진실을 조사해 달라고. 드라마 아닙니까, 정말? 이거를 보고 진짜 무슨 은인처럼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우리한테 와서 비록 제가 고소당하고 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됐고 했지만 어쨌건 진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침내 결정적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아, 결정적 증인이 또 나타났군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원식 씨가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증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한 그래서 모든 것이 허구다. 고상만이가 지금 자기 억울한 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바로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헌병대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건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불발탄이라는 언급도 자기는 한 적도 없다. 즉 왜곡 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그 즉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자기가 공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인을 저희가 찾아서 만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분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그 증인이 바로 지금 화면 보여주시는 것처럼 자, 이분입니다.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 보여드릴게요. 전체 화면 지금 요 화면 전체 화면을 보여 지금 요 화면 보여주세요. PD 수첩에 지금 이우일 아 저기 이승남 씨 사진 지금 화면 지금 전, 화면.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라고요. 예예예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 이 지금 고 이승남 씨고요. 예. 그 옆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정땡땡 그리고 이땡땡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고 이승남 씨 바로 옆에 이땡땡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분이 사실은 5분 전에 사실은 이승남 씨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분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원래는 이승남 씨 위치에 서 있었대요. 그런데요? 그런데 소대장으로부터 무전이 왔답니다. 네. 5m씩 옆으로 이동하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라? 예. 그래서 자기가 5분 전에 5m 옆으로 이동한, 했고, 예. 그리고 5분 후, 거기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5분 전에 서 있었던 그 위치에서. 그래서 모두가 순간적으로 엎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승남 씨가 다리와 허리가 거의 끊어질 것처럼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참혹한 세월, 40년 세월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어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분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들도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유, 저희가 그거부터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바로 신원식 장관 때문이라고. 자기는 사실 신원식 장관하고 사이가 좋았대요. 신원식 장관을 따거라고 부르면서 따랐고 최근까지도 사이가 좋았고 수방사령관일 때 관사까지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만났고 딸 결혼식에도 갔었다. 그런데 왜?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전면 부인하는 걸 보고 분노했고 그래서 자신이 아는 진실을 이제 세상에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 진실을 누가 세상에 알려줄 것인지 그것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지금까지 망설였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세상에 처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 들어보시죠. 자, 그 이야기 중에 오늘 3분 정도의 분량만 최초 공개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 신원식 씨가 과연
자신의 말처럼 헌병대를 갔는지 그리고 그 헌병대 조사실에서 이들과 따로 대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충격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신원식 중대장, 김정일 대대장, 제1소대장, 그다음에 정태근 상병 5명이었고 아까 6명이나 하셨는데 한 명은 또 누군지 기억나세요? 잠깐만요. 네. 나하고 정태근 소대장, 대대장, 대대장이 아니지? 참모. 5명인 것 같은데? 대대장이 아니고 참모가 갔다? 네, 참모. 김정일은 안 갔어요, 분명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5명이 갔고 신원식은 분명히 헌병대 조사를 받은 건 맞고요. 왜 제가 확실히 기억하냐면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가끔은 후회를 하지만 뭐냐면은 이제 가면은 거기 이제 조사받는 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 전에 한 방에 이제 모여 있었어요. 네. 가가지고. 그럼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조사를 받더라고요, 그날. 근데 이쪽에 방에 따로 있을 때 한 얘기가 신원식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아는 게 없으니까 불발탄일 거다. 아는 게 없으니까 불발탄일 거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없잖아요. 거기 그 사고는 나서 누가 죽었지만 이거 나조차도 모르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몰랐어요. 네. 이게 불발탄이 터져서 죽은 건지 네. 뭐가 날라와서 터져서 죽은 건지를 나도 인식을 못했는데 바로 옆인데. 근데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밑에 내려와가지고 집합해가지고 대장 와가지고 보고했었다고. 네. 그때 뭐냐면. 그때 거꾸로 대대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중대장, 오중대장, 이거 불발탄 터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서 들은 그 오중대 전체는 아, 이거 승남이가 불발탄을 밟았구나. 그래서 터져서 죽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뭐, 뭐가 날라와서 죽고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니, 아니. 세상에 네. 사망 사건 터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무슨 국가수 감식이나 뭐 의사가 와갖고 부검한 것도 아닌데 네. 대대장이 바로 거기 있었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사실은 지휘관들은 뒤에 그 무슨 OP 같은 데서 관측소에서 지휘만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야 방금 말씀하신 야 오중대장 이거 불반탈로 서진 거다라는 얘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지침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거기에는 결과가 뻔한 그 지침 아니겠어요? 그래, 그게 네. 쉽게 가지고 불발탄이 아니면은 그 박격화 터졌다면은 지휘관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터진 거 아닙니까? 불발탄이야 어차피 있었던 거니까 그렇지만 네. 그러면 분명히 책임을 나한테 올 게 뻔하면 내가 무슨 명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다 본인들이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현장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그 이승남 씨 돌아가신 현장인데요. 아버지도 예. 안 놓고 서로 나 중대장 신원식 중대장은 난 대대장한테 들었다. 대대장은 나도 누군가한테 들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신원식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게네. 그저 우리는 훈련장에서 조금 떨어진 것은 네. 아, 그러니까 예. 네. 네. 자, 방송 시간과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갖고 여기까지밖에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네. 사실은 좀 더 분명하고 명쾌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제보자가, 이후에 부대 생활을 하면서 이 포를 쏜 포사수, 예. 포사수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 전모를 전부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사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여하간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건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승전결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고 알게 됐어요. 현재 제가 고소한 이 사건 무고죄는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고양경찰서에 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일단락이 현재는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확보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반드시
신원식에 대해서 무고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대에서 승승장구해서 별까지 달고 그런 군대가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였으며 그래서 나와가지고 뿡짜자 뿡짜 하면서 대통령 모가지 따자라고 하는 그 짓을 했다고 국회의원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전쟁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든 새칭 말하는 야당에서 이걸 알고도 신원식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기를 낸 시민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십수 명의 증인들이 지금 자신의 아무런 이익 없는 이 일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사건도 매우 중요한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혀야 될 일이지만 이승남 사망사건은 사실 우리 성수대로 그리고 우리만 지금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싶을 때가 좀 있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사실은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지켜주실 것을 바라고요. 여전히 이등병으로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을 또 그 이등병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도 밝히지 못하고 이승남 일병의 죽음도 밝히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최수근 상병의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40년이 지나도 진실은 밝혀지고 네. 그것을 사람을 죽이고 조작까지 한 인간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40년 동안 괴롭힌 일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얼굴을 뻔뻔히 들고 국회의원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별 헤쳐먹었으면 됐지. 나라가 정상이면 이거 진짜 큰 파문이 일어나야 되고 당장 조사가 들어가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처벌을 믿을 수가 이게 처벌될까? 제대로 용산경찰서가 조사해서 신원식 처벌할까? 많은 분들이 안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참 괴로워요. 그게 웃긴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괴로워요. 뭐 나라가 뭐 이래. 저는 솔직히 우리 고장만 그 반장이 시민 후보가 되지 못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시민 후보로 중간에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웃지요. 근데 하여간 누군가가 국회 국방이 22대에 들어가서 최수근 상병이든 이승남 일병이든 바르게 해서 힘이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잘못했으면 바르게 처벌하고 그리고 잘했으면 이런 용기 있는 시민의 증언 상을 주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성수대로가 50만 유튜브 채널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 무고죄에 대해서 네. 단지 지금 가서 특히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은 그냥 윤석열이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는 곳에 갖다 놨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쨌건 4.10 총선에서 예, 이 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일단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윤석열 정권이 어쨌건 끝장이 나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장이 나야지만이 신원식에 대한 처벌이 될 텐데요. 신원식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주범이라고 하면 신원식이 이 건과 관련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담대하게 여러분들 믿고 끝까지 진실을 갖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저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데 네. 하여간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줄은 우리가 이미 쥐고 있다. 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제 답답한 시대라고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바람꽃님이 네, 고상만 반장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밝혀주시니까 바람꽃님이 고상만 반장님 힘내세요 하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상만 반장님을 응원을 하는 그런 릴레이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고 반장님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그런 그 채널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사안들이 있지만 지금 이 사안을 붙잡고 있는 전문가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우리 김성수 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멤버십도 좀 많이 가입해 주셔서 예, 우리 성수대로 많이 지켜주시는 게 이런 방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준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선거하느라고 단톡방들 굉장히 많이 가입해서 열심히 이재명 대표님 또 우리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응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각자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때 무기 하나 이거 장착해 주십시오. 신원식이 날아가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해지고요. 다시는 신원식 같은 자가 별을 못 달고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은 더더욱 엄두를 못 낼 수 있게끔 됩니다. 그 자를 처벌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강마을 이야기님 선한분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더 기가 막힌 뉴스도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터뜨리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아주 유력하게 떠돌고 있어요. 네. 신원식이 네.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영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막지 못하면 야. 정말 떡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보실장이 된다고요? 굉장히 유력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총선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윤석열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 달에 뭐 얼마든지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상식이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증거와 함께 뉴탐사에 제보하면 좋은데 예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고스란히 또 뉴탐사에 또 보낼 테니까. 아니 성수대로에서 얘기했는데 불 거기다가 또 거기가 무슨 여긴 파출소고 거기는 경찰서야. 아니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접이 1300밖에 안 됐으니까 그 동접이 2만 이렇게 되는 곳에서 한 번 더 다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고요. 이 사안이 더 많이 알려져서 무고죄로 신원식이 쇠고랑 차는 그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평님 재윤경 후보 사천 출마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국정원 댓글 서천호라고 하는 후보고요. 오늘 저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자, 사천 남해 하동 국민의힘 서천호라고 하는 작자가 2011년서부터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공작을 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실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등으로 2년 6개월 이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윤석열이 출마할 수 있게끔 네. 2월 7일 날 딱 맞춰 사면을 해줍니다. 네. 사면한 날 바로 후보 등록을 해서 네. 저기 나왔어요. 사천을 얼마나 졸로 봤으면 사천 시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저따위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동해 삼척 영월 정선인가요? 뭐 네. 이철규 그런 사람이
지금 과반의 지지율을 얻는 걸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용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곳, 성수대로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예.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과 여기 밑에 나가는 김성수 TV 온라인 그 후원회원 있거든요. ssroad.kr로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